전문가 코스라고 써놓고서는 되게 대충 그려놨다. 경기도 최고의 악산 운악산에 와 있습니다. 자, 운악산 출렁다리, 새로 생긴 운악산 출렁다리입니다. 야, 운악산의 산세가 진짜 멋있다. 야, 예쁘게 잘 박았네. 이 새로운 데크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 구간을 이렇게 막았다고? 너무 이 경관을 훼손한 것 같아서 뭐 안타깝긴 하다. 네, 저희는 백호능선 3.6km. 와, 완전 개방감이 죽이거든. 백호능선은 이 와이드한 개방감은 또 다른 거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다른 거. 청룡과 백호가. 거기 아까 덩. 여기 마당바위 뷰가 장난 아닙니다. 출렁다리. 여기서부터 청룡능선 하고 정상 찍고요. 지금 이렇게 백호능선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짝 아침에 시원한 공기도 마시면서 걸어봅니다. 자, 보이시죠? 네. 운악산에 왔습니다. 아, 좋다. 작년 이맘때 운악산에 왔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을에 많이 온다는 이런 풍경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예, 그죠? 장난 아니네요. 자, 운악산 종합 안내도. 그래서 눈썹 코스 여기 쭉 돌고 보통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코스로. 자, 여기 보면 3코스. 전문가 코스라고 써 있죠? 네, 오늘은 여기 이 백호능선. 근데 이 3코스는 전문가 코스라고 써놓고서는 되게 대충 그려놨다. 이걸 딱 지도를 보고 전문가 코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악산 정상은 2.6km. 네. 출렁다리는 저도 안 봤으니까 이따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런 데크도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극경사 구간에서 데크를 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것 같아요. 자, 이제 운악산 네, 코스 진입합니다. 아, 이 초반에 흙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힘드신데 별거 다 하시네. 아, 별거요? 네, 별거 합니다. 네, 별거. 아, 역시 초반 재밌네. 운동 확대네. 네. 초반 경사도가 만만치 않네요. 자, 여기는 경기도 최고의 악산 운악산에 와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운악산 출렁다리. 아, 처음 봅니다. 자, 운악산 출렁다리, 새로 생긴 운악산 출렁다리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공사 중이라 못 봤는데,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 출렁다리에서 운악산을 쫙다볼 수가 있네. 야, 여기가 딱 전망대네. 운악산을 쫙 봅니다. 야, 아, 여기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면은 끝나네. 이렇게 타면 또 어떻게 보면은 경관을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관광 목적으로는 진짜 멋지네요. 하나, 둘, 셋. 눈썹 바위 4.8km. 이런 데크를 잘 만들어 놨네. 여기 이런 게 없었는데. 출렁다리에서 눈썹바위까지는 이런 흙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이 나오면 올라갔다가 능선길이 나오면 또 숨을 고르고. 그러면은 굉장히 산행하기가 좀 좋은데 계속 오르막만 있으면 야,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정표 운악산 정상까지는 1.9km. 얍. 요거는 자, 한번 잡고 올라가 볼까요? 자, 이게 눈썹 모양이래요.
하염없이 기다렸어. 총각 순정이네, 순정 있네. 자, 총각의 슬픈 사연을 담은 눈썹 바위. 옆에서 보면 눈썹 바위처럼 생겨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나름대로 위험 구간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학산이 괜히 악산이 아니에요. 우리 좀 위험한 로프야. 이렇게 이 밑에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넘어가 이게. 근데 이렇게. 이게 지금 잡아 당기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닿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다 갈아지네. 네. 위험하다 진짜. 그치, 모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긴 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조망터 찾다가 내가 여기를 발견했던 것 같아. 여기가 포토존이야. 여기가, 아,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응. 그때 보니까 여기가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네, 골프장 저거 있는 것 같아. 야. 하나, 둘, 셋. 아, 멋집니다. 네. 됐습니다. 오케이. 아, 잘 먹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갑니다. 예, 이정표에서 왼쪽으로는 운악산 정상 1.5km,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은 여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망대를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정표 보시면은, 네, 우측길로 가셔서 전망대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로프 구간 올라갑니다. 자, 자, 안전하게, 네, 철제 로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엄청 시원하죠? 와, 시원하다. 진짜 산에 가기 좋은 날씨다. 아, 날씨도 진짜 기가 막히고. 산행하기 최적의 날씨입니다. 이 운악산의 산세가 다 보입니다. 아, 멋있다. 자, 아, 야, 야. 사실 이렇게 우회로 가면 되는데 저희는 요거 짧은 슬랙 구간 가봅니다. 네. 으짜. 오! 미끄러져. 오! 오! 야, 이거 접지력 왜 이래? 와. 예. 아. 짧지만 재밌는 슬랙 구간을 탔습니다. 야, 역시나 멋지네. 다시 와도 멋지네. 아, 여기서 담길 수 있나? 사진에? 그니까, 아, 근데 이런 것도 사진에. 남겨야지. 멋지죠, 멋지죠. 잘 찍는 사람. 네. 아유, 아, 그래. 이게 완전 진짜 나들이 오신 것 같은 컨셉이다. 어디. 아, 그러니까요. 여행 오셨네. 이미 그 70년대 약간 그 레트로 느낌. 레트로 느낌 있어. 인디 맞아. 인디는 레트로 느낌 있어. 하지만 좀 카메라로 찍으면 완전 약간 흑백으로 처리하면은 그래, 저 복장에서 레트로 느낌이 있었어. 올라가죠, 저기를. 저 저기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안 가고. 아, 우리 저기 갈 거야, 지금. 간다고요? 네. 어디로? 저기 저 정상으로. 저기야, 저기? 네. 자, 운악산은 이 맛에 오는 겁니다. 자, 경풍바위. 멋집니다, 멋져. 야.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호치키스와 로프 구간. 네.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요. 가평문. 아, 오늘 날씨 좋으니까 멋있네. 잘 보이네. 이렇게 돼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러네, 저기 출렁다리가 있네.
지금 우리가 아까 출렁다리에서 본 오른편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저 운악산의 산세가 진짜 멋있다. 운악산 정상까지는 360m 남았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정상을 약 300m 앞두고 이런 호치키스 구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야, 예쁘게 잘 박아놨네. 야, 여기가 데크가 없었는데 여기를 데크로 만들었구나. 아, 뭔가 살짝 아쉽긴 한데 이 새로운 데크길이 생겼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길을 탔어요. 이 데크길이 아니라 이런 조망터가 그냥 빵빵 터지는 뷰가 이 운악의 묘미입니다. 이 절벽 봐라. 아, 이 데크길은 좀 아쉽네. 그래서 자, 이 데크길 옆에 구등산로입니다. 이 길이 계속 유효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진짜 재밌는 구간인데 이거를 데크를 막아놨네. 야, 이 구간을 이렇게 막았다고? 고프로 터트릴 뻔했다. 아, 운악산 왔다. 고프로 날릴 뻔했네. 야, 여기 계단을 이렇게 해놨다고? 아, 여기 정체 구간이었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 길이었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방만 가능했던 길인데, 아, 여기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놨네요. 저는 옛날 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거는 옛날에 이거를 진짜 올라가는 건 씨 쉽지 않았겠는데. 아니, 이렇게 데크를 잘 해놨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운악산을 찾을 수 있게 정말 최악의 구간들을 데크들을 해놨나요. 산을 타는 재미는 좀 반감됐다 그럴까? 야, 여기 옛날 구간, 이 호치키스 구간들을 다 막아놓고. 아, 여기도. 아, 다 데크를 해놨네. 이 구길들이 있는데, 아, 이 길을 왜 이렇게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길들인데, 이 데크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물론 편하게 올라가는 건 있지만, 아, 등산하는 재미는 살짝 반감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없었는데 만들어놨네. 아, 뭐 이렇게 자연환경을 헤쳐놨어. 여기가 이렇게 망경대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려놨네. 아, 너무 아쉽다. 아, 많이 달라졌다. 근데 너무 이 경관을 훼손한 것 같아서 뭐 안타깝긴 하다. 자연을 위해서는, 산을 위해서는 절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뭔가 아니면 아쉽다. 이거 못 깨네. 깨물 수가 없다. 깨물 수가. 자, 저희는 운악산 정상에 있고요. 이제 저희는 백호 능선 4.3km 백호로 가겠습니다. 와, 근데 감동이다. 나 직접 싼 김밥 되게 오랜만에 먹네. 진짜 나도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싸준 김밥은 빛깔이 다르다 진짜. 그러니까. 와. 아, 야, 싸주신 이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오이 추출한 사람은 또 이거 맛있다. 지금 저기 밑에 보면 보이죠? 출렁다리 보이죠? 네. 네. 이제 저희 아까 저쪽에서 봤던 왼쪽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왼쪽 능선. 남금바위라고. 근데 지금 근데 나무들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저희는 계속해서 백호 능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 능선 쪽으로 가는 길은 나무숲이 우거져 있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갈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백호 능선 3.6km. 네, 산행을 더 합니다. 백호 능선 오르막 올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능선 타고 가면 진짜 멋있는 뷰가 많다. 이거 이 바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유, 아이고. 빠바라빰, 빠바바, 빠바밤빰, 빠바밤빰빰. 아이고, 아이고. 고인돌처럼. 그러니까요. 아이고, 진짜 누가 만든 것 같아. 바위가 이렇게 얹혀질 수가 있나? 이 나무에? 와, 완전 개방감이 죽이거든. 야, 미쳤다! 와. 안 당긴다. 그래도 우리가 저기서부터 저 그 출렁대 끝에서부터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그죠? 개방감이 와. 이 백호 능사는 이 와이드한 개방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다른 거야. 청룡과 백호가. 저기 아까 병풍에서 딱 그 앞에 그리고 여기 그냥 뻥 뚫려. 그쵸, 뻥 뚫린 느낌이. 날씨 좋은 날은 이제 다 보이네, 산들이. 네. 야, 좋다. 아, 구름도 너무 이쁘고. 저희는 백호 능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호 능선이 또 청룡과 또 다른 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룡과 백호를 다 타봐야 문학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멋있다. 오. 네. 오. 자, 백호 능선도 역시나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아, 이런 어필 구간들이 있고요. 길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백호 능선을 타고 있습니다. 아, 능선이 좋다. 근데 이 백호 능선길은 트랭글에도 길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정표 따라서 그냥 쭉 이 등로 따라서 쭉 갑니다. 반대편에 엄청난 게 있네. 우와. 오, 저기 멋지다. 네. 야, 은악산을 그냥 한 바퀴 도네. 자, 능선길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완전 그늘 속에서 등산로를 다 가고 있어서 문학산 정상에서 1.95 왔고요. 안내서까지 2.55 남았습니다. 야, 조망이 그냥 양쪽으로 확확 트이니까 진짜 좋아요. 야, 멋있네. 바위도 신기하네. 이게 마당바위인가 보다. 느낌이. 그쵸. 와, 좋다. 대박. 구름이, 야, 멋있다. 야, 이건 360도 뷰다. 그죠? 와, 여기 마당바위 뷰가 장난 아닙니다. 야, 이게 사패산 너울처럼, 야, 이렇게 돼 있네. 백호 능선도 다이나믹하네. 야, 그냥 내려가는 법이 없네. 보였던 봉우리가 보이는데, 이게 능선 따라서 쭉 오니까 또 오네.
근데 안반으로 이뤄진 위험 구간으로 좌측 등산로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여기 완만치 않아요. 그래요? 오, 야, 오, 미끄럽구나. 야, 야. 여기 잔돌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가는구나. 아래로 쭉 내려가는구나. 네, 저기 주차장은 보이네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되네요. 오케이. 아, 운악산. 여기서 바라봐도 멋지다. 야, 출렁다리. 저기서부터 청룡능선 타고 정상 찍고요. 지금 이렇게 백호능선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운악산의 산세를 한 방에 다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야, 자, 하산길 지금 고도를 확 내려서 바로 하산합니다. 네. 그래도 등력이 좀 있는 분들이 올라오셔야 되는 코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여기 백호능선도 재밌네. 야,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어찌 갈 거야? 어찌 갈 거야? 발을 디뎌. 백호능선 재밌네. 네, 운양산 정상에서 3.5km 왔습니다. 와. 여기가 들머리구나. 아, 여기가 백호능선의 들머리가 여기네. 이 운악산 정상으로 써있는 이 이정표를 보면 여기가 백호능선의 들머리입니다. 우리가 청룡능선 갔던 그 들머리가 보입니다. 이 청룡능선 쪽으로 먼저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빠르게 정상 올라가면서 멋진 뷰도 보고 조망도 보고 그리고 나서 백호를 타면서 산세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재밌게 운악산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운악산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세 잘 즐기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코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았고 그래서 3코스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갖고 이렇게 내려오네. 이렇게 내려온 거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산행 잘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그쵸? 눈썹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난 위에서 봤을 때 왜 살짝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눈썹 바위. 그러네. 그래서 눈썹 바위.